이번에는 단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단추는 뭐 대략적으로 가로가 10 조금 넘는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안에 흰색 구멍이 있는데 보시면 흰색이 아니라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원형 도구 선택하셔서요. 배경을 한번 딱 클릭하시면 사이즈를 정하실 수 있어요. 저는 대략적으로 12 정도를 갖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색상은요, M50에 Y30입니다. 원 안에 있는 원도 그려볼게요. 단추 구멍도 이렇게 그러면 흰색으로. 얘는 그룹을 해놓고 전체 선택하셔서요. 우리 정렬하는 거 있죠? 정렬 오셔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전체 선택하셔서요. 패스파인더에 오세요. 패스파인더에서 나누기 한번 눌러줍니다. 마우스 우클릭에 그룹 풀기 하시면 안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딜리트. 변화가 없지만 이렇게 올려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밑에 있는 요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40에 20으로 색깔을 정해 놓고 작업을 해보죠. 그래서 원을 일단 이렇게 두개 그려주세요. 얘를 그룹하셔서 회전 도구로 90도 복사해 주세요. 만들었죠? 전체 선택하셔서 합치기 해주시면 되고요. 네, 원. 아, 위에 있는 단추 구멍을 복사해 놓을 걸 그랬네요.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룹하시고 전체 선택하셔서 정렬을 꼭 가운데 해주셔야 돼요. 구멍 뚫어야 되니까. 구멍 뚫는 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한번 정렬을 꼭 해주시고요. 전체 선택하셔서 나누기 해주시고 그룹 풀기 하시고 나서 안에 것만 딜리트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두 번째 것도 완성을 했습니다.